아, 손이 이렇게 물불 떨리실 정도로 그러니까 몸살이 좀 심하게 오셨어요. 가뜩이나 저도 노래 되게 못하는데. 그리고 이재현 씨가 데뷔한 거로 따지면 거의 배한성 씨랑 동기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데뷔를 했어요. 진짜 인형 같아. 진짜 아이콘이었어, 아이콘. 이재현, 저 어렸을 때 이재현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아역 출신입니다. 아역 출신입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데뷔하면 대신 그거는 힘든 거 있겠다. 뭐 성형 수술 못 하잖아. 그거보다도 이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커서도 조금 이렇게 컸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죠. 아,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게 네. 그러니까 보는구나.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나이가 많거나 많게 보거나 아주 나이가 어리게 보거나 중간이 없어요. 네. 자, 예선 좀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양하영 선배님과 혜인이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에프티 아일랜드 사랑하리. 나 이거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아, 지금 인사 한번 하는 건가요?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노래 되게 잘해. 우리 아파트 살아. 와, 정말 이거. 됐어.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또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양아영씨 뭐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한 방에 형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프티아는 우리 아파트 살아요. 진짜? 아 정말요? 네. 좋겠다. 아,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요?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매니저만 봤대. 소문만 들었구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에 술 먹고 올라가는 거 봤대. 한번 먹을 수 있지 뭘. 뭐. 자, 룰렛 돌리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이상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누가 할까? 오케이 화이팅 괜찮아 편하게 자 남자골에서 키가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후드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난 믿고 단소리를 남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준! 성공!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유,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다시 이제 우리 혜인이와 우리 양하영 선배님 준비됐죠? 네. 저 무슨 혜인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 김씨인데 경주 김씨예요. 고향이 어디라고? 울지병원이요.
졸지병원에서 나왔나 봐요.